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 20대 통일 대통령에 이어서 가장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님의 건강 상태나 또한 외신들도 함께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님의 사망설, 또한 또 장례식 장면, 이런 장면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궁금할 것 같아서 오늘은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 여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님이 황해북도 황주군에 있는 닭공장 건설 현장에 직접 나와서 지휘를 했다라는 평양 노동당 신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과연 김정은 위원장님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이 실력추로 여러분과 함께 점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님의 건강에 앞서서 북한의 세 분의 대표적인 인물 김정은 위원장님과 김여정, 그 동생분과 부인, 리설주, 세 분의 에너지를 먼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님 에너지 테스트합니다. 김정은. 네. 김정은 위원장님 에너지는 지금 1번 가운데 선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2번까지 나가지를 못하고 있네요. 다음은 김여정 에너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북한의 김여정 에너지 테스트합니다. 김여정. 1번과 2번, 2번으로, 김정은 위원장님에 비해서 원을 크게 그리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2번과 3번 사이, 3번까지 지금 돌고 있네요. 에너지를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보다 김여정 동생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크게 도네요. 다음은 리설주 에너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북한의 리설주 에너지 테스트합니다. 리설주. 점점 원이 넓게 도는 거 보이시죠? 리설주. 1번지나 2번, 2번 선을 돌고 있네요. 이 에너지 테스트를 보면, 북한의 3인방 김여정 위원장이 가장 에너지가 강한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리설주,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님이네요. 그러면 다음은 많이들 궁금해하실 건데요. 김정은 위원장님의 건강 상태, 혹은 또뭐 사망설까지 유튜브에 많이 떠도는데요. 한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님은 사망했습니까? 예, 추가 전혀 움직이지 않네요. 가운데 멈춰 있죠? 예. 아마 살아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님은 살아 계십니까? 예, 바로 추가 움직이네요. 예, 1번 진화, 예, 2번 선, 빨간 선까지 지금 원을 그리고 있죠. 예, 정말 이 추가 맞다면 살아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점점 크게 도네요. 2번 진화, 예, 3번 선을 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님이 살아 계시는데 건강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집에 계시는지 아니면 뭐 병원에 계시는지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느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님은 집에 계십니까? 예, 추가 전혀 움직이질 않네요. 그렇다면 혹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진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느님,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님은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까? 예. 바로 추가 움직입니다. 조금 더, 예, 시간을 더 보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님은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까? 이 신령추 점괘를 보면 아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님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예, 여러분 함께 보고 계시죠? 예, 정말 이 신기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우리가 지금 남북한이 분단이 된 역사가 벌써 7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통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께 남북 통일에 대해서 여쭤보고 그다음에 시기는 언제쯤인가 한번 하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지 전능하신 하느님, 남북 통일은 이루어집니까? 예, 여러분 보이시나요? 예, 추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1번 진화, 2번 선, 빨간 선을 진화. 네. 예, 3번 선까지 예, 4번까지 지금 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추가 크게 흔들리면 제가 손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도 이 추의 반동에 의해서 제 손이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추가, 예, 원을 아주 크게 돕니다. 남북 통일은 아마 될 건가 봅니다. 예. 남북 통일이 되기는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통일이 된다고 나왔으니 남북한이 적화 통일이 될지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될지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느님,
남북 통일은 적화 통일이 됩니까? 예, 추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그러면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느님, 남북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됩니까? 어우, 말이 떨어지자마자 추가 흔들리네요. 예, 보이시죠? 좀더 시간을,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가 원을 크게 그립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1번, 2번, 3번, 예, 4번 선, 4번 원까지 지금, 예, 돌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반가운 점괘네요. 예. 적화 통일이 된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이 돼야 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된다면 정말 우리가 바라고 바라던 통일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통일의 이제 그 때는 언제인가? 오래될 것인가? 아니면 내년일까? 그 2022년이 될까? 아니면 그 이후일까? 한번. 2020년부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느님, 남북 통일은 2020년도에 이루어집니까? 예, 추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전지 전능하신 하느님, 남북 통일은 2021년도에 됩니까? 예, 2021년도 전혀 움직이지 않네요. 다음은, 우리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22년도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느님, 남북 통일은 2022년도에 됩니까? 예,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추가 도네요. 신기합니다. 예. 1번 지나 2번 빨간 선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예, 3번까지. 예, 여러분도 보이시죠? 정말, 재미로 보는 실력추 점괘지만, 이 실력추 점괘 되려만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 멀지 않는 이 시간에 통일이 된다는 점괘가 나오니, 저도 정말 기쁩니다. 예, 여러분도 기쁘시죠? 예, 통일을 얼마나 고대하고 고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서울시장님 사망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 선거가 내년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울시장 후보님들의 에너지와 어떤 분이 당선되실지 실력추로 갖고 점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